이 차량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된 버전 더뉴 팰리세이드인데 오늘 브레이크 패드를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저는 여기다가 기존 휠 빼고 선 앞에 N 라인 휠 하고 그 팰리세이드 이거 전 세대에 나온 그 알콘 브레이크를 전에 이거 빼고 팔아서 이걸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장착하고 이제 브레이크 패드를 갈라고 해요. 알콘 거 지금 현재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알콘 캘리퍼만 알콘이고 브레이크 디스크하고 브레이크 패드는 한국 회사 거예요. 저는 처음에 다 알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콘 브레이크 패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격이 거의 30만원가량 되는데 엄청 비싸요. 이렇게 보면은 알콘이 영국 국제더라고요. 영국제고 이따가 패드 크기 보면은 차이가 확실히 나요. 기존 거하고 일단 3조 하면 되고 지금 더뉴 플레이스에도 알콘 브레이크가 튜닝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다르고 그 N하고 좀 콜라보하면서 약간 외형하고 조금 바뀐 거를 끼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되고 얘는 1세대 그래도 6P에요. 신형도 지금 6P로 나오고 기존도 6P에요. 그래서 성능은 신형이 뭐 물론 좋겠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이제 교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깨알 팁이지만 휠 기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 고무? 플라스틱 좀 커버가 달려있는 휠너트를 써서 기스를 조금이라도 만들게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알콘 6P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여기 역시 뭐 아무런 마크가 없어요. 알콘인가? 그 정품은 알콘 정품? 여기 이렇게 반달 모양의 이렇게 마크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알콘에서 나온 건지 하여튼 그게 얘하고 짝이 맞는 거예요. 얘는 한국에서 한국 그 어느 부품회사에서 만든 거 이제 크기만 해서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는 지금 거의 다 달았어요. 옛날에 서킷을 그전 플레이스헤드로 한번 탔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훅 금방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드 한번 빼보겠습니다. 저는 할때 이게 브레이크 캘리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브렘보나 이런 어떤 비싼 거는 여기 위에 그냥 여기에 나사가 있어서 빼는 것 그냥 캘리퍼를 안 빼고도 뺄수 있지만 얘는 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브라켓을 풀었어요. 통째로 브라켓까지 안 풀고 그냥 여기 이게 육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아래. 저는 요거를 풀고 그다음에 캘리퍼네. 브레이크 패드도 되게 꽉 껴있어요. 여기다 뭘 캘리퍼 피스톤에 뭘 발라놨는데 약간 지렛대를 이용해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존 거가 있고 그리고 알콘 순정 브레이크 패드 왼쪽은 현대 순정 패드 오른쪽은 알콘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살짝 좀 의문인데 디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일단 면적이 차이가 많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다 닫았어요. 여기는 인디게이터가 따로 없네. 쓰기 전에 쓸때 여기 꼭 반드시 여기 벗기고 사용하셔야 돼요. 어차피 브레이크 패드 계속 관리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한 10만원 정도 된거 같아요. 가격이 얘는 30만원 근데 브레이크 패드 면적도 많이 차이가 나고 많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면적을 재보지 못했지만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브레이크가 달면서 이게 브레이크가 조금씩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 피스톤도 같이 밀려나요. 그래서 피스톤 밀어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툭 튀어나왔는데 밀어서 이렇게 쭉쭉 들어가게 되면은 새 브레이크 패드가 들어가요. 맨날 현대 순정 만도하고 뭐 이런 기타 브레이크 캘리퍼만 보다가 이거 6P를 지금 이렇게 처음 보는데 피스톤 크기가 다 달라요. 제일 작고 중간 그다음에 크고 이 구경이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요. 확실히 좋은 브레이크는 뭔가 다르네요. 오. 그리고 물론 케이퍼 브라켓이 순정 현대 순정들은 다 브라켓 붙잡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딱 마운트 기둥이 딱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제일로 좋은 거는 브라켓을 씀으로써 브라켓만 만들면 어느 차량이든 장착이 가능하다는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벗기라는데 벗겨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벗겨지면은 이렇게 해서 이 면이 피스톤에 닿아서 이렇게 살짝 끈적끈적해요. 소음 방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른 브레이크 패드는 요게 뭐 그리스 같은 것도 바르고 하더라고요. 소음 줄이기 위해서. 소음이 된 또 다른 뭐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의 팁인데 만약에 저는 이게 도구가 작아가지고 6P를 한꺼번에 다 못 밀어요. 이제 1P나 2P는 그냥 한꺼번에 밀 수가 있는데 못 밀 때는 그냥 브레이크 패드 넣고 그냥 당겨주시면 알아서 다 골고루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피스톤 잘 밀어서 여기만 마운트만 이렇게 조이면은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완성됩니다. 정비는 간단하게 조금씩 이렇게 영상 찍어볼 예정인데요. 다음에는 뭐 에어컨이나 뭐 다른 거, 또 엔진 오일도 한번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